지난 에피소드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진행되는지를 실제 코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나열하고 그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세대, 3세대 기술들이 등장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블록체인의 첫 번째 문제, 글자를 좀 키울까요? 14 정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블록체인 설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설계상의 문제입니다. 설계상의 문제인데, 설계상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채굴 과정이 없을 수가 없고, 그죠? 채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채굴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죠. 인건비 혹은 뭐 비용, 그냥 전반적으로 비용이 나가죠. 이 비용이 나가니까 이 비용 자체가 바로 비트코인이.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거래의 거래 수수료가 그리고 화폐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화폐를 사용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왜 모순이냐면은 전 세계 어떤 화폐도 돈을 쓰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한국 돈 1,000원을 슈퍼에 가서 쓰기 위해서 쓸 때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죠. 부가세도 발생하고 소비세도 발생하고 다양한 형태의 세금이 발생하긴 하지만은 돈을 1,000원을 쓰기 때문에 돈 쓰는 데 대한 비용, 돈 사용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화폐를 사용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화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고 그런 화폐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쓰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럼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 비용을 지불한다. 그럼 또 지불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점이고 세 번째 문제는 이것이 원래 비트코인 자체가 디센트럴리제이션을 모토로 하는 겁니다. 모토로 해서 이것이 이제 발생한 것이 대개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이 IMF라든가 금융 권력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 이런 데 대한 반작용, 금융 자본에 대한 반작용이죠. 금융 시스템,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의 패권, 그렇죠? 화폐 제도에 대한 반작용, 종래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반작용이니까 디센트럴리제이션이 모토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니까 구조적으로 센트럴리제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첫째 마이닝입니다. 첫 번째 마이닝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2018년 1월 중순인데 이 시점으로 기준했을 때 전 세계 0.001% 정도의 채굴자, 그죠?가 전체 채굴 파워의 90%를 장악. 간단히 말해서 10명 정도가 10명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뭐예요? 그 비트코인을 이 안정성, 그리고 위 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안정성의 그 기본 메커니즘이 그 누구도
전체 채굴 자원의 51%를 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50% 이상을 점할 수 없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어떤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게 하는 그런 안전성을 담보하는 어떤 논리적 배경인데, 아니 10명이 95%를 차지해버리면 비트코인의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 논리가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설계상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에 대한 것은 여기 다 또 링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다 사이트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센트럴리제이션 측면에서는 소스 코드를 소스의 그룹이 관리, 제어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 역시도 센트럴리제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중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적 클라우드 소싱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소싱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불가능하다는 거.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로서는 이용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호증표가 되는 거죠. 암호증표지 암호화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증표이지 암호화폐가 될 수는 없다. 증표와 화폐는 다른 거죠. 증표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무슨 게임의 사이버머니가 증표이죠. 그것 자체가 아무런 상품,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입니다. 내가 이 돈을 내놨을 때, 돈을 지불했을 때 그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 돈의 모양이 좀 왠지 그 인물이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세종대왕 싫어해요. 나는 신사임당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신사임당 그림이 있는 5만원짜리는 안 받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강제 장치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화폐의 무차별적 강제성이 법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데, 이 지금의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모네로나 리플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화폐로서의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내가 비트코인을 0.05비트를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냉장고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화폐가 아닌 거죠. 네. 암호화폐가 될 수 없는 것은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법적인 지위를 주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없는 것, 발생할 수밖에 없고, 채굴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채굴을 위해서는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자원들을 그야말로 무의미하게 소비를 하는 거죠. 막대한 자원을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것, 막대한 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진작에 효용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런 것들이, 많은 암호화폐, 자칭 암호화폐, 사실상 암호증표들이 그래서 그래를 되는 이유는 그것은 기술과 돈이 각자의 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기술은 끝났다 하더라도 그 기술에 애시당초 기초했던 돈이 자체 생명력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돈도 생명체고 기술도 생명체고, 둘이 같이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데, 끝났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1세대 블록체인입니다. 1세대 그리고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대 블록체인 기술, 3세대에 와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할 방안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은
2세대이었어. 그러니까 2세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이나 아이오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3세대 블록체인의 알고리즘, 3세대 블록체인의 해시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해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4세대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는 4세대에서 코딩을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2세대나 이런 것들은, 3세대는 이미 사라진 기술들, 사라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기술들인데 그 코딩을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